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도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이 휘발유 값이 1,600원대를 훌쩍 넘겼고요. 경유값도 1,47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휘발유와 경유값의 고공행진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한 적어도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난방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액화 천연가스 가격도 치솟고 있는데요. 최근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까지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세계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정부는 도시가스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연내 동결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제에너지값 상승이 계속되면 내년 큰 폭 오름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겨 유류 대란에 물류 대란까지 겹쳤습니다. 배가 부족해서 수입산 원재료가 들어오질 않고 있는 건데요. 감자튀김뿐만 아니라 쌀국수, 샌드위치, 아이스크림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점의 경우에 쌀국수 면의 수급이 막히면서 가장 기본 메뉴가 단종될 위기에 놓였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재기한 물건을 두 배로 올려 판매한다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1인당 한 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쌀국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름에 주문한 토핑이 아직도 오지 않아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재료 부족 현상은 코로나19로 현지 공장 운영이 중단된 데다가 물류 대란까지 겹쳤기 때문인데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둔 국내 식품업계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기저기 버린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였던 4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살해했습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열흘가량 시신을 방치한 뒤 훼손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장소를 옮겨가며 시신을 몰래 버렸는데요. A씨는 실종된 여성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접수하자 이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인근 파출소를 찾아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은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알약인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미 FDA에 신청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경미 환자나 보통 증세의 환자가 긴급 사용 대상으로 치료 대상 환자는 캡슐 4개를 하루 2번씩 닷새 동안 총 40개의 알약을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은 현재 치료 방식인 주사 치료법의 3분의 1 수준으로 우리 돈 84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된 만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FDA가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서 몇 주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